응가람! 야, 1년 만이네? 야, 우리 깨금 진짜 1년 만이네? 오, 깨금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 형 맞네! 아, 그렇게 오라고 할 때 안 오더니 잘했다 진짜. 진심 반가워하는데? 감동인데? 고마운데? 아, 그러면 형 있잖아, TV 좀 바꿔줘라. 어? 초슬림형 벽걸이 TV 원조의 나라 한국에서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TV를 볼 수가 있냐? 내가 축구를 볼 수가 없어. 이게 컴퓨터지 TV야? 이참에 최신형 TV를 한 대 사자. 귀염둥이 동생이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야, 저거 산 지 얼마? 아니면 차를 사줄래? 차를 사줄래? 차를 사줄래? 아니 무슨 차를 사다? 스위트룸 몇 달 예약해 주는 건 어떨까? 응? 그 정도는 무리? 무리? 무리 됐어? 아직 무리야 무리야? 아! 그러면은 좋습니다. 최신형 벽걸이 한 대로 퉁칩시다. 안 돼. 여기서 지내는 동안 너 스타일을 좀 바꿔봐. 우선 이것부터 치우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혹시 저 이거 카메라가 빠져서 그러는데 큰 마트 없어요? 이 주변에? 카메라보다 신발이 젖어서 발 얼면 동상 걸릴 텐데. 에이, 괜찮아요 이 정도는. 그것보다도 이거 사진 컴퓨터에 한 번 남겼거든. 아, 할아버지 마른 수건 있으면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드라이기 있으면 완전 좋은데. 드라이기 모르시나? 아, 드라이기 안 들리시나? 안 들리나 봐. 할머니. 어? 할머니라고요. 할머니시구나. 와, 할머니 미인이시네. 어이, 모자 센스. 드라이기도 있고 마른 수건도 있고 다 있어. 카메라 물에 퉁덩 빠진 거 아니면은 다 말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. 식사는 해야지. 옵션이야. 아이고, 세상에. 세상 시간 어디서 만나. 없었어. 아, 이제 패션이 미진 한 거구나. 안 돼요. 운전해야 되잖아요. 어? 아. 그 눈빛 그거 나를 무지무지 불쌍히 하는 눈빛인데? 아우, 와 진짜 맛있다. 와, 아줌마 우리 형이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반면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? 이를테면은 쫄깃쫄깃해 사람이. 쫄깃쫄깃. 하지만 짝사랑도 완벽하지 않다니까.